좋아해주셔서 얼른 갖고 올 수 있는 영상 중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또 사모았던 것들 중에 자파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귀여운 제품들 또 봄에 너무 어울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옷보다는 조금 더 좀 액세서리, 신발, 가방 이런 애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는 좀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목걸이인데 요게 진짜 귀여워요. 지금은 제가 뒷면으로 요렇게 리본으로 했잖아요. 요건 앞부분에 요렇게 하트 펜던트가 달려있는데 요게 초콜릿 컬러예요. 너무 귀엽죠? 예쁘게 포장해놓은 초콜릿 선물하는 느낌인 목걸이인데 요거는 밥트서울 제품입니다. 초콜릿 잼 넥클리스?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구매했던 제품이고 초콜릿 컬러감에 금색 펄 그리고 또 앞에 이렇게 빈티지한 금장 로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실버 컬러의 액세서리들이 많고 실버 컬러가 제 얼굴에서 가장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컬러감이 있어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목 부분에는 끈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길게 떨어지거든요. 요거를 목에 한번 감아서 리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길게 리본을 할 수도 있어서 좀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도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컬러감 있는 걸로 목을 딱 막으면 조금 목이 짧아 보이면서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한데 요거는 끈 자체가 얇고 하늘하늘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답답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잘 하고 다니고 요거는 주변에서도 또 댓글에서도 질문이 좀 있었던 제품이에요. 약간 얇은 끈으로 된 느낌의 리본 목걸이 많잖아요. 요걸 이렇게 뒤로 묶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밥트서울 제품이 이렇게 귀여운 애들도 많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엄청 괜찮아요. 포인트 목걸이 찾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착장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 그로브 제품이고 이렇게 브라렛처럼 딱 입을 수 있는 탑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로브 스토어 갔는데 이전 시즌 제품들인지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레이 컬러의 탑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약간 여름 니트 같은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하고 레이어드 이것저것 되게 예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귀엽습니다. 이건 그냥 이너로도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레이어드용으로도 예쁠 것 같아요. 할인을 해서 되게 좀 저렴하게 2만원? 3만원에 구매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고 조금 어려운 거는 이 길이감이 생각보다 짧아서 뭔가 예쁜 핏으로 딱 어울리는 상의를 아직 찾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제가 여러 가지를 입어봤는데 이런 하늘하늘한 셔츠 위에 입어줬을 때가 핏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즘에 좀 봄에 잘 입어보고 싶다 하는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이 핑크 셔츠 요거 너무 이쁘죠? 근데 요거는 가로수길 나이스웨더에서 플리마켓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브랜드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도 와서 또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대로 구경은 잘 못했고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보였던 매장에서 요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죠. 요즘에 또 이런 야들야들한 시스루 셔츠 같은 거 너무너무 매치해보고 싶었는데 요거랑 블랙 컬러가 있었어요. 근데 핑크 컬러를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전 요걸 사왔는데 무려 10,000원에 사왔습니다. 진짜 잘 샀죠. 요게 보니까 베톤이라는 로고가 붙어있더라고요.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판매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길이감이 엄청 길게 내려오는 스타일이고 근데 옆에 사이드가 이렇게 트임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하늘하늘 날리는 느낌이 되게 예뻐서 시원한 느낌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건 완전 봄 나들이 룩 복고 보러 갈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반바지에 코디를 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착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 비니까지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ERTR이라는 브랜드 비니고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에 레드 컬러의 로고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레드 컬러를 약간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써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비니 좋아하잖아요. 진짜 계절마다 매번 사 모으는데 최근에 좀 꽂힌 비니는 요거예요. 짠! 완전 멋있죠? 오, 너무 예뻐요. 일단 요 핏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요 그레이에 딱 레드 펄 컬러 들어간 게 요즘 딱 쓰기 좋은 비니가 아닌가 싶어요. 요 니트 재질이 약간은 이렇게 잘 늘어나고 엄청 두꺼운 원단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유롭고 조금 통풍이 잘 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니 쓰기 조금 힘든데 요거는 지금 같은 날씨에도 너무너무 잘 쓸 수 있는 비니입니다. 이 모자가 어느 룩에나 진짜 예뻐요. 오늘같이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간 룩에 그레이로 살짝 눌러주기도 괜찮고 좀 시커멓게 입은 날에도 살짝 포인트 되기에도 예쁘고 이렇게 쫄리는 꼴뚜기 핏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여유로우면서 위로 살짝만 솟은 듯한 요 느낌이 되게 예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요 착장에 그레이 포인트를 좀 많이 줬는데 이렇게 슈프림 양말도 샀거든요. 요즘에 양말을 이렇게 귀엽게 매치한 룩들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귀여운 양말을 여러 개 사 모으고 있는데 요렇게 슈프림의 양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문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는데 로데오 슈프림 매장에 갔을 때 요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4개짜리로 패킹이 되어 있는 게 팔아서 저는 그때 4명이서 하나씩 나눠 가져가기로 해가지고 사갔는데 저는 요 그레이 컬러에 레드 포인트 요 슈프림 로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글자 폰트만 컬러가 있어서 생각보다 더 데일리하게 예쁘게 신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점 이게 남자 건가 봐요.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S, O, S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저가 신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커가지고 신발 같은 거 신을 때 좀 엄청 울어요. 몇 번 신으면 보풀이 좀 금방 일어나기는 해서 엄청 추천할 만한 건 아니지만 또 코디를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자분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못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이런 거 꾸역꾸역 잘 신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 룩에 같이 신고 있는 슈즈 요게 또 진짜 귀여워요. 요거 솔트앤초콜릿 스니커즈고요. 요런 느낌 완전 봄이다 그쵸? 오늘 핑크 아이템이 좀 많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컬러감이 요 핑크 아니고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컬러가 전반적으로 다 예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요런 느낌의 스니커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 부분은 이렇게 화이트로 크게 들어가 있고 윗부분에 살짝 새티난 느낌의 핑크거든요? 약간 발레코어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신어줬을 때 과하지가 않더라고요. 제품샷만 보면 조금 과할까 싶은데 생각보다 신어줬을 때 깔끔하면서 좀 화사하게 신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요게 굽이 꽤 있는데도 생각보다 착화감이 괜찮아요. 엄청 가벼워요. 요 안에 쿠션도 살짝 있어서 좀 신고 다녔을 때 발이 많이 아픈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고 또 좋은 건 이렇게 벨크로로 여닫을 수 있고 위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 벗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 신고 벗기는 편한데 또 발등을 잘 잡아줘서 요거는 좀 귀여운데 맨날 편하게 신을 신발 찾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요런 류의 스니커즈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오늘 컬러감이 너무 귀여운 거죠. 봄 슈즈 저는 이번에 로퍼나 슬링백 힐 요런 애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데일리로 신으면서 좀 새로운 느낌도 같이 날 수 있는 편한 신발. 그리고 요거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좀 귀여운 악세사리들 요런 소품들을 구매를 해봤어요. 빈티지 스타 벨트라는 이름의 제품이었는데 요즘에 코디를 해준 다음에 허리 같은데 요런 벨트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어차피 한두 시즌 쓰고 말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좀 저렴한 거 사보면 어떨까 싶어서 또 알리에를 쇼핑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사봤는데 그중에 좀 괜찮았던 거예요. 요런 가죽 같은 느낌으로 전부 되어 있고 이렇게 별 모양의 펜던트가 딱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지 않나요?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받는 정도의 느낌의 퀄리티예요. 이게 5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5천 얼마치고 한두 번 쓰기 나쁘지 않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줘도 되고, 근데 요 길이 조절하는 것도 부드럽고 저는 가격 대비 퀄리티 만족합니다. 벨트 아니고 목걸이로 해도 너무 예쁘겠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예쁘죠? 이게 또 은근히 활용할 곳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 산 알리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엽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근데 사길 잘했어. 배송 예정이 5월 며칠이라 써 있어서 와, 진짜 입고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한 열흘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런 느낌으로 조금은 다르게 여기에 또 포인트로 알리템 갑니다. 요런 체인 벨트, 또 요즘에 엄청 많이 보이는 코디잖아요. 이거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3,320원. 근데 이건 배송비가 좀 비쌌나봐요. 5,900원이 들었네요. 아니 근데 요런 제품 뭔가 엄청 비싼 거 주고 사기에는 퀄리티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딱 구매를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코디를 했는데 이렇게 입어주면 좀 사람이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허리선에 살짝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딸랑딸랑 거려요. 그럼 허리선이 딱 여기 있다. 이렇게 강조도 되고 심심한 룩에 딱 포인트도 돼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약간 루즈한 옷들 입을 때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 조절도 굉장히 많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골반에 걸칠 때는 좀 더 여유롭게 하고 허리에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길게 내려오는 요게 쭉 있는 게 좋더라고요. 허리선을 이렇게 딱 실루엣에 보여주는 느낌? 이것도 완전 잘 산템이에요. 한국 쇼핑몰에서도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디테일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요런 느낌? 그냥 뭐 괜찮다. 생각보다 가벼워요. 저는 가벼운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가 또 요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귀여운 핀! 예쁘죠? 이렇게 전부 실버 컬러로 돼 있는 러브 이즈 트루 제품인데 귀엽죠? 이렇게 집게로 된 애들은 요 부피감이 살짝 있다고 할까요? 또 이쪽에 꽂았을 땐 예쁜데 뭐 이쪽에 꽂았을 땐 안 예쁘고 생각보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아예 이렇게 실핀처럼 딱 집어버리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플랫해서 뭔가 거슬리는 게 없는 느낌? 그냥 귀여워서 사왔습니다. 요 핀에 어울리는 옷도 한 번 더 입어봤어요. 요렇게 저는 블랙 컬러에 딱 실버 포인트로만 포인트 되게 해준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딱 머리에 잘 고정되어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렇게 쉽게 좀 풀릴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렇게 단점은 아닌데 꼭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이렇게 착 두상에 감기는 요 핏이 마음에 들어요. 요 머리에 이렇게 딱 플랫하게 붙는 게 좋으신 분들은 요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핀 생각하면 제가 했을 때 너무 유치해지거나 좀 애매하게 좀 큐티 뽀짝한 느낌이 나면 저한테는 조금 낯간지럽고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딱 요 정도의 느낌이 제가 평소에 해볼 수 있는 귀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또 요런 쪽에 해주면 글자가 원래대로 보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하면 글자가 뒤집힌 느낌. 두 가지로 저는 잘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우터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완전 봄 그 자체. 짠! 이거 비터세일즈에 이런 바람막이 재질의 상의가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거죠? 아이보리에 블루 컬러가 크게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조금은 숏한 길이감으로 나와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만 걸쳐줘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비터세일즈는 약간 사랑스러우면서 그 스트릿한 무드가 느껴져서 저는 매 시즌마다 구경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런 약간 에스레저 느낌도 비터세일즈 느낌으로 너무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또 로고는 이렇게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간에 또 레드 배색이 살짝씩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컬러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주머니도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 이것도 투웨이 지퍼예요. 비터세일즈는 이렇게 지퍼도 하트. 그래서 이런 룩에 이렇게 아랫부분 살짝 오픈해서 입어줘도 좋고 이 허리는 또 스트링 이렇게 조여서 하면 조금 더 깜찍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막이 치고 엄청 얇은 홋겹 바람막이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메쉬 소재가 하나 더 덧대어져 있어서 살짝 두께감이 있는 바람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정도 계절에 티셔츠 하나 입고 입어주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약간 운동에 가는 바이브? 또 귀여운 가방들. 근데 이거는 좀 컬러 포인트 되는 거. 무쿠앤에보니 제품이고 스트롤백이에요. 근데 이런 핑크 컬러인데 약간 뉴트럴한 컬러인 것 같아요. 완전 쨍한 핑크도 아니고 완전 딸기우유 컬러도 아닌 딱 살짝은 채도가 떨어진 여쿨 뮤트 느낌의 컬러인데 이거 너무 편해서 추천하고 싶은 가방입니다. 일단 이 소재가 나일론백이라서 되게 가볍고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하는 재질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가방은 진짜 막매는 가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감은 또 어느 정도 포인트 있으면서 되게 편한 느낌의 가방이거든요. 실제로 맺었을 때. 일단 요즘 같은 계절에 뭔가 학교 다닐 때 편하게 평소에 들 때 이럴 때 드는 가방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입은 거 어쩌다 보니까 핑크 포인트가 많은데 이런 룩에도 너무 예쁘고 소지품이 좀 있는 날에 들기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가방을 중간 보부상 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엄청 유연한 가방이라서 이것저것 때려넣기 좋습니다. 오늘도 좀 큰 카메라, 작은 카메라 다 여기다 넣고 왔거든요. 크로스로도 예쁘게 멜 수 있고 여기 좀 쉽게 사이즈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볍게 어깨에 매주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숄더로도 매주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로고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좀 깔끔한데 포인트 되는 컬러감 찾으시는 분들 너무 예쁠 것 같고 이 어깨 부분이 또 스트랩이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이게 어깨에 착 감겨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둠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편안하게 감싸서 오래 들고 다녀도 어깨 많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뜬금없지만 잠옷 바지도 소개를 할게요. 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폴리 제품이고요. 이거 남자 트렁크 아니고 잠옷 바지입니다. 이렇게 엉덩이 부분에 이런 네이비 컬러의 딱 포켓이 딱 포인트로 들어가서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귀엽겠죠? 이렇게 소재도 완전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요즘에 쇼츠랑 릴스로 옷 입는 거를 집에서 찍잖아요. 원래는 제가 잠옷은 그렇게 챙겨 입는 스타일 아니고 아무 티셔츠 이런 거 입는데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조금 사람이 후줄근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또 더운 날씨가 오니까 조금 짧은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팬츠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이렇게 시원한 거 입으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입고 자가지고 이게 허리 부분 밴드 일단 좀 짱짱하고요. 짱짱해서 제 뱃살이 살짝 눌릴 정도? 그 대신 이걸 빨아도 금방 쉽게 늘어날 재질은 아니라 오래 잘 입을 것 같아요. 전 또 집에서 너무 짧은 거 잘 입진 못하는데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또 좋았고 저는 이 폴리가 가진 이 컬러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상하이 세트로 된 파자마 세트들도 진짜 귀여워요. 어쨌든 위에는 뭔가 티셔츠나 나시 같은 걸 많이 입으니까 바지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소비였어요. 제가 또 샀던 좀 귀여운 비니. 보라색 비니를 샀습니다. 아 예쁘다. 요거 에이프 제품이거든요. 에이프에서 만든 또 다른 라인을 에이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저희 나라에 있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마카오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 그... 뭐지? 아, 엄청 큰 백화점. 아, 엄청 유명한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진짜 짧게 시간이 남아서 한 2, 30분 정도만 보는 건데 저기 멀리 그 베이프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비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런 또 보라색 비니는 제가 없으니까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써봤는데 완전 제 건 거예요. 그래서 아 얼마지? 그냥 사가야겠다 했는데 마카오 달러로 엄청 싼 거예요. 3만 얼마? 그래서 엥? 이거 무슨 진짠가? 해가지고 그때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직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구매를 하면 10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 얼른 데려왔던 제품이고 마카오에서도 잘 쓰고 다녔습니다. 좀 편하게 쓰기 좋은 비니인 것 같아요. 조금 위에가 이렇게 더 여유 있게 나온 핏인데 저는 사실 비니는 진짜 핏을 안 가리고 다 잘 써서 웃기지만 않으면 잘 쓰거든요. 앞부분에 이렇게 로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너무 튀지는 않고 또 은은하게 컬러감으로 또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두께감이 앞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도톰한 조금은
따뜻한 재질이어서 가끔 덥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귀여운 게 로고가 이렇게 택이 달려있더라고요, 노란색이. 근데 이거는 사실 잘라버려도 되긴 하는데 너무 이 느낌이 귀엽지 않나요? 그냥 패션으로 봐주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조금 딸랑거리게 쓰고 다녀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 또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주 애정이 갑니다. 아주 좋은 소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제가 산 또 귀여운 빈티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오래된 숲이라고 성수에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 이것도 나오는데 요즘에 좀 핫한 안경, 선글라스가 많은 빈티지 샵이에요. 저도 시간이 돼서 한번 구경을 하러 갔다 왔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긱시크 안경들, 또 선글라스 이런 게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잘 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데 예쁜 것들 있잖아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요겁니다. 짜란! 어때요? 예쁘죠? 여기 이렇게 블루랑 옐로우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약간 틴티드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썼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약간 알이 조금 큰 편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걸 또 구매한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참지. 완전 너무 귀엽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2만 원대였어요. 딱 괜찮다 싶어서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딱 이번 봄에 한강 가서 써주고 다니면 완전 멋쟁이. 이렇게 해줘도 너무 예쁘죠? 제가 가봤을 때 매장이 큰 편은 아니고 또 온라인 인스타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 좋아하고 꼭 실물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 매장인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빈티지는 어쨌든 출처도 알 수 없고 하니까 좀 너무 비싼 제품을 사기에는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3만 원대에서 구경을 하면 특이하고 예쁜 제품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방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MJ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가방이에요. 이렇게 체인으로 들 수 있는 백팩인 건데 제가 요거를 요즘에 너무 잘 드는 거예요. 천천히 설명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블랙 컬러의 가죽에 실버 체인이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라서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잘 느껴지는 가방이라 생각해요. 이 제품의 예쁜 점은 저는 이 오픈 클로징이 이렇게 된다는 거? 되게 유니크하면서 좀 시크한 포인트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방 내부도 이 정도에 이 정도면 꽤 짐이 안 들어가는 편은 아니어서 외출할 때 저는 솔직히 부족함 없이 잘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깊이가 엄청 깊진 않아서 뭔가 그런 제품들을 넣을 때 아니면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니고요. 여기 이렇게 어깨끈을 한 번 더 고정해줄 수 있는 디테일들도 있어서 되게 예쁘게 잘 메고 있어요. 이건 또 이렇게 사각으로 딱 잡혀있는 느낌이 예쁜 제품이라서 약간 클래식한 룩에도 어울릴 것 같고 꽤나 고급스러우면서 예쁜 백팩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팩 맸을 때 또 너무 좀 동그랗고 조금 유치해 보일까 봐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수납력 챙기고 좀 여러 가지 무드에 진짜 진짜 잘 어울리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은 이런 조금 편한 룩에도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페미닌한 룩에도 당연히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무드도 너무 잘 어울려서 가방 뭐 매지? 고민될 때는 요즘에 이걸 너무 잘 들고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 좀 소소한 잡화, 뭐 잡동사니 다 모은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사랑해. 안녕.